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27일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앞두고 어제 개최하려던 대중교통요금 조정 공청회가 무산됐습니다. 요금 인상 시점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공청회를 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노동계의 반발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내일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을 심의하게 될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날 수도권 뉴스, 전국적으로 가뭄이 계속되면서 수도권 일부 지역도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과 북면 지역 7개 마을의 경우 급수 차량 5대가 매일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특히 축산 농가들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 옹진군도 영흥면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면에 식수가 고갈돼 제한 급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곡 폴 매카트니 앤 윙스의 Live and Let Die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서울시가 대중교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면서 어제 공청회를 열려고 했습니다만 무산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공청회 참여 거부를 밝힌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가 네. 대중교통요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어제 열려고 했습니다만 네. 그 시민단체 항의 또 노동당의 네. 항의로 열리지 못했죠? 예, 맞습니다. 어제 2시 반부터 할 예정이었는데요. 저는 현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제대로 수렴하기보다는 네. 요금 인상을 6월 27일 강행한다고 못 박아놓고 근데 의견 수렴도 제대로 안 했다라는 지적이니까 네. 공청회를 하겠다. 근데 반대 패널도 많지 않아 보였고요. 네. 그럼 이번에 우리가 공청회에서 의견을 내면 좀 수용이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27일 날은 그냥 요금 인상 강행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런 공청회 해야 하는 거냐? 뭐 저는 그래서 항의 차원에서 불참을 통보를 했는데, 예. 저보다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분들은 이제 그 공공운수 노조라고 이제 버스나 택시 기사님들이 소속해 있는 노동조합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요금만 올려서 시민들에게 부담만 주는데 그게 노동자들의 이익을 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으로도 연결이 안 되고 있다. 예. 오히려 버스에서 사장들만 배를 불리더라. 이제 이런 문제의식으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면서 공청회가 결국 무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지금 안 처장께서 어제 공청회 참석을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에 반대를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청취자들께서도 적자가 심한데 반대만 할 수 있겠느냐. 예.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서민 경제도 어렵고 예. 최근에 지하철 9호선 지옥철 사태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문제도 말끔히 해결 안 됐는데 그 9호선은 또 해마다 40에서 50억 흑자거든요. 그러니까 흑자를 보는 데까지 같이 올리는 것도 좀 어색하고 문제가 있어 보이고 예.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감사원에서 예.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자에서 해마다 한 2,500억, 3,000억 정도를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버스 회사에 예. 한 300억 정도 과다 지급된 것 같다. 예.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원래 박원순 서울시장의 스타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소상하게 알리고 예. 뭔가 꼼꼼한 보완책을 낸 다음에 요금 인상을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에는 그런 것도 꼼꼼히 알리지 않고 또 제대로 된 개선책도 안 나오고 또 시민들과 어떤 그렇게 많은 시민들 만나는데 하필이면 이 대중교통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조금 오르는 것도 아니고 200원씩 오르는 거잖아요. 예. 큰 폭으로 오르는 건데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청회 한번 하고 말려고 하는 거냐 요식적으로 그런 항의가 많이 있었던 것이 그리고 저희는 근본적으로 요금 인상이 언젠간 이루어질 수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지만 지금은 시기도 상황도 절차도 또 인상폭도 내용도 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시민들과 전문가들과 철저히 논의한 다음에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예를 들면 뭐 내년 초에 올린다든지 이래도 늦지 않다. 이제 이렇게 저희는 의견을 낸 거죠. 예.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서울시는 그 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인해서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재정이 부담을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노후 시설물도 좀 교체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맞습니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일정 뭐 일부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지하철의 그 적자라는 부분도 보면 그 이제 우리 노인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지 승차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무임 승차라고 하면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복지 승차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적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원해줘야 되는 걸 서울시가 떠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지옥철 논란을 빚었던 지하철 9호선은 민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요금 계속 서울시에 지원해줬는데 알고 봤더니 4, 50억씩 매년 흑자예요. 우리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받으면서도 그러니까 민자라는 게 참 고약한 구조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지정한 300억 정도 과다 또는 잘못 사용된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버스 준공영제 2004년부터 했는데 해마다 3천억 가까운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시내 버스 회사한테요. 66개 회사한테. 근데 그게 예를 들면 300억이나 과다 지급되거나 잘못 사용됐다면 큰 문제잖아요. 결국 만약에 그런 문제들을 꼼꼼히 잘 해결한다면 인상폭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인상이 아주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적자가 심하긴 하니까. 그러니까 버스 요금이나 지하철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특수한 환경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복지도 안 돼 있고 민생대책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대중교통 요금이라도 저렴하게 받는 그런 관행을 잡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갑자기 무시하고 너네들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전차 타십니까 무조건 올려라 하는 것은 이 대중교통의 공공성이라든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그냥 수익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겠다라는 잘못된 논리이다. 그다음에 대중교통의 철학에 맞지 않다. 예를 들면 길거리 사이다나 튀김은 저희가 돈 내고 먹잖아요. 그리고 그 인상하면 어쩔 수 없이 따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나라나 교육, 주거, 의료, 통신, 교통은 사회 공공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이 국민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라든지 또는 교통의 공공성이나 보편성에 의해서 시민들이 큰 부담을 가지지 않게 이런 노력을 다 하는 것이거든요. 서울시도 뭐 노력을 했겠지만 제가 보기엔 대단히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일단 내일 그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곳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확정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27일 날 요금이 이제 확정돼서 오를 텐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게 다 결정을 원래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요금 인상 절차를 보면 이제 시 집행부들이 인상안을 만들고 시의회에다가 의견 청취를 합니다. 시의회에서 이번에 4월 16일 날 의견 청취안을 서울시로부터 받았는데 시민들과 대화 한 번 없이 4월 23일 날 바로 통과를 시킵니다. 인상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참 아쉬운 대목이었고요. 시의회가 시민들을 대변하는 곳인데 시민들하고 설득도 없이 그냥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남은 절차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라거나 의결을 해도 서울시가 그것을 강제로 따를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물가대책위원회 절차를 거친다는 건 거기서 예를 들면 반대 의견이 상당수 나오면 함부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역시 서울시는 물가대책위원회가 내일이잖아요. 6월 10일 내일인데 내일 어떤 결정이 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대책위원들이 한 20분 정도 되는데 각계각층 인사 거기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렇고 그다음에 인상에 찬성하지만 시기를 조절하고 시민들 설득까지 해서 거쳐야 되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수용을 해서 6월 27일이 아니라 조금 더 인상 시기도 늦춰줄 수 있는데 서울시는 그 역시
27일 날 그냥 인상 강행하고 물가대책위원회는 그냥 하겠다. 예. 일부 물가대책위원이 그런 물가대책위원회도 들러리로 삼는 거냐.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대책위 의견을 의무적으로 따르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중요한 심의 절차니까 거기서 반대가 상당수 나오거나 우리 의견이 상당히 나오는 걸 반영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행정의 도리인데 행정의 행정의 원칙인데 거기서 무슨 의견이 나오더라도 27일 날 무조건 강행하겠다. 이런 태도는 매우 곤란하다는 겁니다. 예. 그 일부에서는 인천하고 경기도가 이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기 때문에 지금 예. 그 서울하고 다 환승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도 예. 어쩔 수 없다. 같이 연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예, 그 부분이 저희들도 대단히 신경 쓰이는 대목입니다. 예.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요금 지금 시민들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여론조사 해보니까 80% 넘는 지금 현재 서울 시민들 요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적자가 있다는 거 알면서도 서민 경제가 어려우니까 하루 200원씩 올리면 뭐 왔다 갔다 400원에 하루 한 달에 지금 만 원이 더 들게 생겼거든요. 잘못하면. 예.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서민들. 그래서 적자가 있다는 거 알면서도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는데 다만 인천하고 경기하고 연동되어 있고 그쪽은 대부분 통과가 됐다는데 서울만 안 올리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지역들도 못 올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경기도민이나 인천 시민들과 함께 조금 늦추더라도 좀 더 설득력 있고 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았고 버스 준공용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오죽하면 그 버스 노동자들이 어저께 공청회를 무산시킬 정도였잖아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점들 좀 개선을 더 한 다음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네. 경기도민이나 인천시민이나 서울시민들께서 양해를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요금 인상 강행하면은 참여연 네. 대책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짤막하게. 제가 무슨 뭐 물리적으로 뭐 반대할 수단은 없지 않습니까? 네. 다만 비교적 서울시가 시민들하고 소통을 잘했다라는 잘한다라는 평가를 그동안 받아왔는데 네. 최소한 이 교통정책만큼은 이번에 아주 엉망이었다. 문제가 많다라는 두고두고 평가가 남을 것이고 예. 그런 부분에서 다음부터라도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개선이라든지 예. 비판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2012년도에 지하철 9호선에서 500원 요금 인상을 갑자기 폭등시킨다고 했을 때 예. 박원순 시장이 시민들하고 소통해서 함께 사실 함께 행동해서 500원 인상을 저지하고 예. 그 민자에게 너무나 많이 특혜받던 부분을 수정해서 큰 인기를 얻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저는 그때 그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늘 시민들하고 더 상의해라.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석현 앵커가 드리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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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대한민국 코너에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출근한 딸 윤원이에게 힘과 음악을 주고 싶어요. 상남 제약단지 오츠카 제약에 이른 아침 취직하게 출근한 딸아 오늘의 노력이 훗날 큰 자산이 되어 꿈꾸는 가치 있는 삶의 기본이 되니 힘내고 늘 화이팅하길 바래. 엄마가 곁에서 응원할게. 사랑해. 신청곡은 제가 힘들 때 딸이 들려준 노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딸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오늘은 김영미 씨의 힘내라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김영미 씨가 힘을 드린 따님분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앤디 워홀 라이브전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선물 브로드웨이 공연 역사상 두 번째 롱런하고 있는 작품이죠. 12년 만에 오리지널 팀이 내한하는 뮤지컬 시카고 티켓 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는 20세기 현대미술의 아이콘 팝아트의 대표작가 앤디 워홀 라이브전 티켓 또 불수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화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으로 참여하실 분, 비용 50원이 부과되는 샵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명민 씨의 신청곡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듣고 오겠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맞춤 그린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맞춤 그린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희망은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희망은 행복한 우리지. 윤샘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7월 동탄 이신도시 시범단지의 마지막 프리미엄이 완성됩니다. 남겨진 마지막이 아니라 아껴둔 마지막으로. 중심 가까이가 아니라 중심 그 가운데로. 동탄의 핵심을 차지할 마지막 시범단지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3차. 문의 1899-5733 금강주택.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액.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 라일이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안녕하세요. 수도권 메신저입니다. 이 시각 들어온 수도권 뉴스, 수도권 메신저 정병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늘렸지만 여전히 147억 원이 부족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4,318억 원을 증액한 8조 1,219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본 예산보다 5.6% 증액한 액수네요. 3년 동안 계속 연기되어 온 서울 문산 고속도로 착공을 올해에는 꼭 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실현될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 환경영향평가 문제 등으로 지연됐던 서울 문산 민자고속도로를 올해 안에 착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고양시는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 등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터널로 공사를 진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강남 서초구 유치원과 초등학교 일괄 휴업을 내일까지 연장한 가운데 경기 지역에서는 휴업학교와 유치원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 총 2,381곳이 됐습니다. 도내 학교와 관련된 메르스 확진자는 학생 1명, 학부모 7명 등 모두 8명이며 예의주시 대상은 학생 14명, 교직원 7명, 학부모 3명 등 총 24명입니다. 서울에서는 학생 90명, 교직원 49명이 메르스와 관련해 격리된 상태입니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만약 학교 안에서 메르스가 발생할 경우 학교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메신저 정병진이었습니다.
네, 수도권 웰빙 시대 코너입니다. 목요일 아침마다 청취자분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죠. 개그우먼 남정미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즐거운 목요일 아침이네요. 오늘은 노래 한 곡 좀 뽑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미, 장미, 장미 한 송이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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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앞이 듣기 싫으셨나봐요. 지금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가 나오고 있죠. 예. 아, 좀 들어볼까요? 백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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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 아래로 갈 수 있다네. 네, 좋습니다. 지금 장미에 관련된 이 두 곡에 나온 노래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꽃이 장미입니다. 예. 예. 장미는 6월에 피어서 이제 6, 7월이 개화기고요. 8, 9월에 결실기를 맺습니다. 요 네. 지금 6월에 절정을 미를 뽐내고 있는 장미. 오늘은 정미가 장미에 대해서 요약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장미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 목요일 아침 이 시간만 되면요. 네.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예. 정미 씨가 혼을 빼놓는 바람에 장미가 네. 요즘 보면은 아주 색깔이 붉은색 말고도 다른 색깔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장미는 색깔에 따라 다른 뜻을 지닌 꽃입니다. 빨간색 장미는 열렬한 사랑, 그리고 흰색 장미는 순결함, 청순함, 그리고 노란색 장미는 우정과 영원한 사랑을 네. 나타낸다고 합니다. 일단 뭐 이제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장미의 탄생을 좀 찾아보자면요. 영원한 아름다움과 신비의 상징인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영어로는 사랑의 비너스 되겠습니다. 천공의 신 우라노스의 거품에서 태어났다는 요 전설이 있죠. 아프로디테가. 예. 그때 가장 아름다운 꽃, 그러니까 미의 여신이 태어났으니까 가장 아름다운 꽃도 같이 피워줬는데 그때 핀 꽃이 장미꽃이다. 라는 예. 그런 전설이 있고 또 다른 전설로는 이 아프로디테가 제우스와 바다의 정령인 디온의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아프로디테가 짠짠하고 태어나면서 어머 나도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것을 창조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처음 창조시킨 것이 대지의 장미꽃이었다. 예. 이런 설이 또 있네요. 신화 설명도 해주셨는데 네. 역사도 장미의 역사도 공부하셨다고요? 예, 일단 한국의 역사 속에서 장미를 찾아보자면 삼국사기, 고려사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서 장미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 처음 장미가 등장한 것은 삼국시대로 추정할 수 있겠죠. 삼국사기 제46권 열전 6 설총조를 보면 신이 들으니 예전에 화왕 모란이 처음 들어왔을 때 향기로운 꽃동산에 심고 푸른 장막으로 보호하였는데 봄이 되어 곱게 피어나 온갖 꽃들을 능가하여 홀로 뛰어났습니다. 그러다 홀연히 한 가인이 붉은 얼굴 옷 같은 이에 곱게 화장을 하고 멋진 옷을 차려입고 간들간들 걸어와서 얌전히 앞으로 나와서 말합니다. 첩은 눈같이 흰 모래밭을 밟고 거울같이 맑은 바다를 마주보며 봄비로 목욕하여 때를 씻고 맑은 바람을 상쾌하게 쐬면서 유유자적하는데 저의 이름은 장미라고 합니다. 왕의 훌륭하신 덕망을 듣고 향기로운 휘장 속에서 자리를 모시고자 하니 왕께서는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살랑살랑거리면서 왔었던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의 이름을 장미라고 얘기를 했던 것과 장미와 모란을 비교한 것이 봤을 때 이제 이미 장미가 이때 들어와 있었다. 네. 삼국시대에 들어와 있었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 신화부터 역사까지 이렇게 예. 장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있겠죠? 예, 장미축제가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네요. 그래서 예. 짜잔! 오늘은 장미축제를 좀 떠나볼까 합니다. 예. 일단은 경기도 부천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부천에 도당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부천 백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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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부천 도당산 아래 전국 단일 규모로는 최대 장미공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98년에 조성돼서 전국 최대 단일 규모의 장미공원 여기 선보이고 있는데 5월부터 피어나는 장미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길 수가 있고요. 요거 테마별 포토존 그리고 장미 터널 축제 기간은 5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부천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지하철로 가는 법은 지하철 7호선 춘의역 7번 출구나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내리시면 근처까지 가는 버스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요거는 무료로 출입하실 수가 있다고 하네요.
과천 장미 축제도 짧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과천 서울대공원에서도 장미 축제가 열립니다. 5월 예.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부천보다 5일 정도 더 하네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매일 9시까지 야간 개장도 하고 있으니까 늦기 전에 가시는 거 좋습니다. 요거 이제 입장료가 있습니다. 예. 장미원 들어가는 거는 2,000원, 그 옆에 동물원 붙어 있는데 3,000원. 두 개 같이 사시면 1,000원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공연 소식 전해 주실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공연 뮤지컬 사의 찬미입니다. 예.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극작가 김우진과 조선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의 그 현해탄 동반 투신 사건을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예. 이 공연은 2013년에 이미 무대에 올랐던 작품인데요. 당시엔 글루미데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이 열렸습니다. 왜 제목이 바꿨을까요? 네, 이번 공연 초연 재연에 이어서 세 번째 공연인데요. 제작사 측에 따르면 극중 두 남녀의 상황과 심리를 반영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중요한 테마송이 있는데 그 테마송이 사의 찬미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공연명을 글루미데이보다 사의 찬미가 낫다. 그래서 사의 찬미로 바꿨다고 하네요. 이번 공연에는 새로운 배우들이 합류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시대고를 반영한 선구적 극작가이자 연극운동가인 김우진 역에는 김종구, 정동화, 이충주 씨가 캐스팅이 됐고요. 국내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 역에는 안용진, 최수진, 전혜진 씨가 캐스팅된 상황입니다. 예, 뭐 근데 저는 잘 모르시는 분들만 이렇게 나오네요. 예, 뭐 이제 정동화 씨는 가수이시기도 하고요. 여기 예. 있는 분들이 이제 좀 노래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을 예. 위해서 좀 제가 좀 갔나 관심이 봐요. 없어서 그런 모양이에요. 오늘 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예. 티켓을 준비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뮤지컬 지난 6일부터 앞으로 9월 6일까지 대명 문화공장 1관 비발디 파크홀에서 공연되고 있는데요. 예. 청취자분들에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6월 25일 목요일 6월 25일 목요일 오후 8시 R석으로 아주 그냥 로얄석으로 다 시원하게 싸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사회 참여 보고 싶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샵 0945 지금 문자 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쏘도록 예.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여기 참여 배우들을 잘 모른다고 그랬더니 네네. 우리 작가께서 예. 뮤지컬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래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무식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왕 이제 도전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윤지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이색서점 한 곳을 찾아왔는데요. 북바이북 소개부터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바이북 주인장 김진아입니다. 저희도 직장 다닐 때 피곤한 몸 이끌고 집에 갔을 때 편안하게 맥주 캔 한 잔, 커피 한 잔 좋은 음악 들으면서 책을 읽었던 기억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집이 아닌 골목길 안에 서점을 만들게 됐습니다. 직장 이 근처인데요. 보통 시간이 없어서 서점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밥 먹고 차 마시러 왔다가 무렵잠깐 보니까 책까지 있어서 책도 볼 수 있어서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종이책과 출판사, 서점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에 대해서 새로운 문화 공간이자 책이 나아갈 길까지 새롭게 열어주는 어떤 실험적인 공간? 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같이 동참하는 거죠, 그 실험에. 그래서 여기 자주 옵니다. 네, 요즘에 워낙 책 가격도 올라가고 이랬는데 읽고 싶은 거 읽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정립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세나트 따뜻한 걸 맞추세요. 네, 한 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골목 책방 북바이북에서 리포터 이윤지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가 서울 상암동에 있는 동네 서점 북바이북에 다녀왔군요. 앞서 1부에 나간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코너인데요. 사연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0122번님, 메르스 때문에 영업 실적이 바닥이라는 남편, 실적 때문에 욕먹고 퇴근하는 우리 서방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서방 힘내! 하고 보내주셨고요. 4698번님,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힘을 주고 싶습니다. 군대 간 지 이제 100일 정도 됐는데 너무 보고 싶네요. 저보다 아들은 더 힘들 텐데
휴가 나오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줄게. 화이팅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훈훈한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주변에 소중한 분께 힘을 주고 싶은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번으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이승기의 사랑.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마감 직전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마지까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 서울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은진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 지역 메르스가 계속 확산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지만 의료진들도 피로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서울의료원에서 환자를 받지 말라고 한 의사가 나온 건 좀 의외예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료원 진료부장 A씨가 지난 8일 동료 전문의 수십 명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29개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오면 원칙적으로 이 환자를 받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A씨는 받지 말라는 글과 더불어서 29개 병원 명단까지 첨부했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진료를 해야 할 경우에는 자신과 협의하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논란이 커지자 서울의료원은 한 직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급히 해명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이 선별 진료소와 격리병동을 운영하는 등 메르스 진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진료 거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의료원은 진료부장 A씨에 대해 보직 해임 조치를 했습니다. 이 중랑구에 있는 서울의료원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가장 큰 병원인데요. 현재 서울의료원에는 메르스 환자 9명이 입원이나 외래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의와 국회의장이 소유한 부산 동네 봉생병원도 지난 9일 출입구에 메르스 관련 진단이나 치료가 안 된다고 써붙여 무리를 빚기도 했고요. 이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메르스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불철주야 뛰고 있는데 비록 소수에 지나지는 않지만 이 같은 의사들 때문에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예, 메르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무원 시험 오는 13일에 치러지는데 자택 격리자에게도 시험 기회가 주어진다고요? 네, 서울시가 현재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응시자 중에는 이 확진자나 자택 격리자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일 모레 시험은 예정대로 치른다는 입장인데요. 이 시험이 한번 미뤄지면 기존의 문제도 다 폐기하고 새로 내야 하기 때문에 넉 달 정도 연기해야 합니다. 이 몇 년 동안 이 시험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수험생들을 생각하면 쉽게 연기할 만한 일은 아닌데요. 이 자택 격리자는 원칙적으로 집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시험을 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혹시라도 이 자택 격리 대상이 나올 것에 대비해서 이들을 배려하기로 한 것인데요. 응시자 가운데 이 메르스 감염이 의심돼서 자택격리 대상자가 되면 집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험을 주관하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이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자에 대해서는 시험 감독관이 방문해서 자택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가격리 장소에서 시험 응시를 원할 경우에는 내일 모레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자가격리 통보서와 방문시험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또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니지만 시험장에서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는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별도의 시험 공간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웅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잠깐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오늘 같은 날 어떤 음악이 좋을까?
음악도 이젠 내 입맛대로 척척 골라드려요. 뮤직 소믈리에 YTN 음악감독 짱 감독이 뽑아드리는 오늘의 추천 노래는?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 감독입니다. 음악은 인간의 삶 그 자체이며 에너지다. 재즈가 성행하던 당시 미국의 클럽에서는 이 음악 없이는 밤새 춤을 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스윙 재즈의 제왕 베니 굿맨의 연주로 듣습니다. Sing, sing, sing. 신명나는 음악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충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베니 굿맨의 Sing, sing, sing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